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패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와 같은 형태의 패턴 모델링을 해볼 생각인데 3D Max에서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무척 힘들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쉽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일 클론과 타입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패턴 모델링을 해보려고 해요. 레일 클론은 어떤 패턴 형태, 간단한 형태를 배열 복사할 수 있고, 타입 플로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면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야죠. 이미지를 보면 육각 형태가 보입니다. 물론 마름모 형태도 보이는데, 세 개의 마름모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보다는 육각 형태를 한 번에 만들어서 패턴 형태로 배열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패턴 작업을 먼저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레일 클론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겁니다. 링크에 레일 클론과 타입 플로우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거기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버전을 받아서 이 강의를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육각형을 만들어야겠죠? shape 명령에서 n건을 이용해서 프론트 뷰에 육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크기는 100 정도의 반지름을 갖게끔 하고 이 물체는 editable 폴리로 바꿉니다. 안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하고 Collapse 명령으로 한 점을 만듭니다. Edge 레벨에서 불필요한 Edge를 선택해서 Remove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보이게 되죠. 이 패턴이 배열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ctangle를 하나 만듭니다. 이 안쪽에 앞에서 만들었던 육각 오브젝트를 배치해 볼게요. 이제 설치되어 있는 i2Soft 레일 클론을 실행하고 프론트 뷰에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드래그로 만들어 줍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가게 되면 레일 클론 옵션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스타일 에디터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에 3D 물체를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Array 2S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X축, Y축 이렇게 두 개의 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플라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리니어 1S고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나 막혀 있는 스플라인을 사용할 때 Array 2S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3D 물체로 만들어 놨던 패턴이 하나 있었죠? 얘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3차원으로 보이는 아이콘 그리고 스플라인이 있죠? 스플라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스플라인에는 릭탱글을 선택해주고 이 릭탱글은 클리핑 에어리어에 연결합니다. 막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주고 3D 물체는 패턴 물체를 선택합니다. 이 3D 물체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각형을 배열하기 위해서 매크로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레일 클론의 매크로를 선택하게 되면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에 헥사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헥사곤이라는 건 육각형을 배열하는 매크로가 미리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오고 육각형들을 딱 맞춰서 배열해 주는 그런 매크로인 거죠. 세그먼트에 연결하고 헥사곤 매크로를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Array 2S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 중에 클리핑 에어리어에 Extend XY 사이즈를 체크해 주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육각형을 배열해 주는 거죠. F3번으로 배열된 상태를 보고 F4번으로 라인들을 보이게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도 Z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90도를 입력하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Expand를 100% 하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도 채워지게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채워지는 걸볼수 있죠. 이제 패턴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레일 클론은 다 사용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타입 플로우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부터 그 나머지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구멍이 만들어지게끔 할 거예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레일 클론 물체가 에디테블 폴리나 에디테블 메쉬로 컨버팅이 되지 않는데 정식 버전은 컨버팅이 됩니다. 아무튼 그걸 명심하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타입 플로우를 설치하게 되면 앞에 타이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보이게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안쪽 크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둘 겁니다. 이 박스를 기준으로 거리값을 아래로 이렇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타이 셀렉트를 합니다. 타이 셀렉트에서는 기즈모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셀렉트 메소드에서 메쉬를 선택합니다. 메쉬에서는 픽으로 앞에서 만들었던 박스를 선택하고 이 박스에서 거리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할 옵션이 필요하죠.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소프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하고 거리값을 입력해 줍니다.
2500 정도 저는 입력했고 렉탱글의 사이즈를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선택되면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지금 약간 휘어져 있는데 이 곡선들은 코너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균일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돌출시키고 또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돌출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옵션은 0을 만들고 스케일만 사용합니다. 이 스케일도 역시 곡선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 형태대로 안쪽에 있는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일하게 크기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코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크기가 바뀌게끔 해주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옵션 중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폴리곤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되게끔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폴리곤이 선택이 되죠. 이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내야지 구멍이 뚫리겠죠. 그래서 모디파이 명령 중에 Delete Mesh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선택된 면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박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박스에 의해서 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회전도 시켜볼까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 상태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부분에 파라메트릭한 패턴들을 만들어 가시면 더 재미있는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더 재미있는 패턴 모델링, 더 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으로 만나요.